아침한계입니다. 이번 편은 북한이 지난 2018년 9월 9일 첫 공개를 했던 신형 자주포 M2018의 실사격 영상이 확보되어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분석하는 와중에 북한이 이 신형 자주포를 또 한번 개량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함께 알려드립니다. 이 신형 자주포 M2018은 2020년 10월 10일 북한 열병식과 2021년에 있었던 북한의 무기 전시회인 자위 2021에도 전시되었던 최신형 자주포입니다.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가려져서 국내에서 특별히 그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외형이 대한민국의 그 K9과 유사하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NK9이라고도 불리는 그 자주포입니다. 그 2017년 이후에 북한이 공개하는 신형 무기들 중에서 KN23이나 KA24가 현무, 대한민국의 현무 2B 또는 그 현무 2C 지대지 미사일과 매우 유사하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현무 3 순항 미사일과 그 아주 흡사합니다. 거기에 북한이 2020년도에 공개를 한 신형 전차인 M2020이 그 K2 전차와 외형이 너무 흡사하고요.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신형 자주포 M2018 같은 경우에는 K9하고 K55A1과 그 너무 유사해서 대한민국이 개발한 무기들과 북한이 신형이라고 공개하는 무기들의 외형이 너무 흡사해서 지금 제가 조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공개되는 동영상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확인하는 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듯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. 우선 그 M2018을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첫 공개 후에 그 국내 무기 매니아들과 일부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 차체 원형은 뭐 중국제 PLD-45다. 그 다음에 뭐 탑재된 자주포의 구경은 뭐 125mm다, 155mm다, 뭐 그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재원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엽적이고 그 단편적이면서 그 속칭 그 이 뇌피셜이라고 하는 그런 추정일 뿐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본인이 분석을 하는 그 M2018은 분석의 목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목표는 이 신형 자주포의 원천 기술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원천 기술이 확인이 되면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이 자주포의 성능을 유추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원천 기술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상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. 그 외형을 보면 그 어디에서 그 기술을 따왔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. 특히 이제 이 궤도 기갑 차량의 외부 형상은 그 형상을 보면 내부 공간과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각종 장비의 배치 상태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그 자체 개발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그 무기를 그 기술을 이전받았던가 아니면 불법 복사를 한 경우에 아무리 개조를 한다고 해도 차체의 기본 설계 개념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. 따라서 형상 비교는 원천 기술을 추적하는 아주 기본입니다. 그 M2018과 기존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주포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면
북한은 일반적으로 그 무게포탑이라고 하는 그 자주포를 운영을 합니다. 즉 지붕이 없는 자주포는 자주포인데요. 포탑에 지붕이 없는 그러한 자주포를 운영을 하는데 유일하게 그 유계포탑 자주포가 하나가 있습니다. M199 하나라고 하는 122mm 자주포가 아주 유일한데요. 2019년 5월 10일 그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중에 이 유계포탑 자주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주포를 그 또 형상 비교를 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. 우선 차체를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포탑을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탑재되어 있는 그 곡사포, 주포를 이제 세 가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M2018의 이제 차체를 비교를 해보면, 그 보기류는, 이란의 라드2나 대한민국의 K9이나 미국의 M109A1처럼 보기류는 6개입니다. 모두 똑같습니다. 그리고 궤도는 모두 고무 패드이고요. 그다음에 차체 측면을 방어하는 그 스커드가 있는데 그 이란의 라드2처럼 그 스커드가 있습니다. 근데 한국의 K9과 미국의 M109는 스커드가 없습니다. 그다음에 차체 전면에 어떠한 그 기울기를 보면 그 M2018과 이란의 라드2가 굉장히 유사하고요. K9과 M109는 조금 다릅니다. 포탑의 형상은 역시 그 이란의 라드2하고 비슷하고 한국과 미국과는 좀 다르고요. 주포의 모양은 M2018과 한국의 K9, K55, A1과 비슷하고요. 이란의 라드2와 그 미국의 M109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통상 그 전차의 엔진은 차량의 이제 뒷부분에 탑재가 되는데 이란이 그 라드2를 개발을 할 때 T-52 전차의 엔진을 차량의 앞부분으로 옮겨가지고 개조를 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그 화면입니다. 지금 동그랗게 표시한 곳이 이제 엔진의 전차의 후부인데요. 이 전차 엔진이 이 안에 이제 엔진이 들어있고요. 그 엔진 전체를 차체 앞쪽으로 옮긴 겁니다. 그래서 그 북한의 그 M2018을 이제 자세히 보면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 T-72 차체를 사용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북한군 전차 선군호나 폭풍호가 T-62 전차의 그 보기륜을 5개에서 6개로 늘려서 개조를 한 것이다라고 추정들을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M2018을 보면 T-72 전차의 차체 특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그 포탑을 비교를 해보면 이란의 라드2하고 매우 유사하고요. 포탑 우측에 출입용 문이 있고요. 주포를 비교해보면 주퇴복자기의 그 유압통의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K-55A1이나 K9과 매우 유사합니다. 그래서 형상 비교의 결과를 보면 이란의 라드2하고 유사성이 많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. 특히 차체의 유사성이 가장 높습니다. 그래서 일부 그 무기 매니아 수준이면서 그 전문가라고 이제 자칭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M2018이 중국군의 PLZ-45와 유사하다 그러는데 전혀 다릅니다. 주포의 모양이 특히 주포의 그 주퇴복자기의 유압장치가 완전히 다릅니다. 따라서 같은 그 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김정일 시절에 이 이상한 자주포가 하나 식별이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으니까 이 영상 속에는 아마 그 죽기 전에 2010년 정도나 200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식 미상의 그 자주포가 식별이 됩니다. 그래서 차체의 전면이 M2018과 굉장히 유사합니다. 물론 이제 그 주포는 조금 다르고요. 그래서 이 시절부터 M2018이 개발되어 온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. 참고로 가장 유사한 이란의 라드2는 1997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 T-72 전차의 그 후방부 차량의 후미 부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.
그래서 이제 공개된 영상을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보면, 이 영상은 그 2월 1일 날 그 북한이 공개한 기록 영화 속에 들어있는 영상인데요. 일본 기반의 SNS 계정인 그 조선인문군 보시라고 하는 SNS 계정이 편집을 따로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좀 섬찟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일단 북한은 그 촬영이라고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, 영상 속에 그 논의 벼의 상태로 보면 가을인 것이 맞습니다. 그 다음에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요. 2019년 5월 9일날 평북 구성에서 그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두 발을 쐈다고 발표를 하면서 공개한 사진 중에 이 M2018 사진이 세 장이 함께 포함이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 속에는 총 10문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, 그 북한군이 입고 있는 전투복과 전투모가 대한민국 육군과 굉장히 유사하고 동일을 합니다. 또 하나는 차량 전방에 해치가 두 개가 보입니다. 2018년 열병식과 2020년 열병식에 공개된 이 M2018은 전방 해치가 조종수용 하나뿐입니다.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전방 해치가 두 개가 식별이 됩니다. 결국은 개량된 모델이라는 거고요.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 이후에 개량 모델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. 따라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한 시점은 2021년 가을이 됩니다.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는 전방 해치가 하나고요. 이번 영상은 전방 해치가 두 개입니다. 그런데 화면상에 논의 벼가 무르익어서 가을입니다. 결국은 2021년 10월에, 그러니까 2021년 가을에 촬영이 됐다라는 결론에 도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이 영상이 촬영이 됐다는 거죠. 참 섬찟하죠.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, 영상을 보면 사격하고 나서 사격 반동이 굉장히 심합니다. 그래서 아마 북한의 그 유압식 주택 복작의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, 이 반동이 심하면 사격 정확도가 이제 상당히 낮습니다. 그래서 그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뭐 그 실전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. 이제 구경의 문제인데, 국내 일부에서 자꾸 그 155mm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.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. 그런데 북한군의 그 기본 그 구경의 그 기본이 152mm입니다. 그 155mm하고 152mm하고의 그 위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, 북한이 군수 공업 체계를 바꾸어 가면서 그 이 포탄의 생산 라인을 152mm에서 155mm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. 이 양산 공장의 공장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, 그냥 뭐 뇌피셜로 155mm 같네요,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. 공장의 설비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152mm하고 155mm의 그 차이가 그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 152mm로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.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, 북한이 2018년에 공개했던 M2018 신형 자주포를 2년 만인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새롭게 개량을 한 것으로 최종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대한민국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제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, 북한이 한편으로는 재래식 전력을 또 충실하게 확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공개된 영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점을 현 정권도 충분히 알고
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뭐 북한을 지원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러면서 그 방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